뭐예요? 카트 이용비가 야, 돈 내야 되는 거야? 20불이라야 어쩐지. 근데 50리라 집어넣는데 거스름 돈이 없어. 그래? 거스름 돈 없다고. 이게 이제 이 관리하는 사람 왔었어. 눌러가지고 너 체인지 20불이라 좋아. 근데 왜 거스름 돈을 안 주냐고. 아빠 200리라 안 넣었다 샀다. 1250원을 날렸지. 괜찮아, 잘. 아이, 들어와. 이거 짐 검사하더라고. 통과하는 거 있잖아? 내가 통과해도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라는 거야.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진짜. 어? 다시 나왔다 들어. 세 번 왔다 갔다. 권총 안 들었니? 이래, 진짜. 화장실 열받았고, 진짜. 무튼, 아빠.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좋다, 여러분. 좋다. 어느 쪽으로 갈까? 여기요. 등가방도 거기다 놓으세요. 땡큐. 바이바이. 바이, 땡큐. 어우, 목마르다. 아, 여러분, 여기는 이스탄불 공항입니다. 야, 너 목 빠뜨리고 온 거 없냐? 정신이 없는 거 같은데, 왜? 아, 그거? 빠뜨리고 온 건데? 그래? 아니, 아니, 가져가면 좋아. 딴 거는 뭐, A, B, C, D, E, F 떴는데, 그래. 쟤는 기다리래. 아, 기다리자. 어디 가서 기다리냐, 졸려 죽어. 어우, 졸려. 아빠, 저 물 먹어도 되는 거야? 물 먹는데. 컵이 없는데. 이거 눌러가지고 그냥 쪼르륵 나오는 거. 그래? 응. 아, 목말라. 요렇게 눌러가지고 먹는 거. 알았어, 생각해볼게. 아. 왼쪽에 건 뭔가 몰라? 핫 워터. 뜨거운 거? 예, 먹으면 이리 빕니다. 여기 컵 없네? 없다요. 아, 여기 화장품이 지금 현지 직원이 두 명이나 있어. 그래? 화장실 안에 청소요? 어, 청소 계속 하고 계속 물 닦고. 응. 인류 공항이 되려고 그러는가 봐. 와, 앉는 줄 알았다. 그럼 카트 이용할 때 거스름 돈 줘야지. 그래야 인류 공항이지. 어떻게 딱 25리라만 준비해가지고. 이보세요, 두 명이잖아. 아, 두 명이네. 아, 그럼 됐다. 두 명이잖아. 2명 25리라씩. 어? 두 명이서 짐은 4인분 어치 갖고 왔다. 맞아, 맞아. 그럼 됐어, 됐어. 아, 됐어. 두 명이네. 됐다, 됐다. 그러면 일단 현재까지 무사히 이스탄불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권은 가져왔어? 아, 몰라. 하여튼 현재까지 무사히 이스탄불 공항으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 떠나기 싫어서 여권 일부러 안 가져왔을 수 있어. 빨리 확인해, 꺼내봐. 아, 그럼 여러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이게 뭐 하는 거야? 공항만 오면 정신을 못 차리네. 얼굴하고 발하고, 응? 색깔이 왜 이리 달라? 밑에는 흑인이고 얼굴은 황인이네. 공항만 오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래. 계속 잘 거야? 살아있는 거야? 꼭 저 튀르키예 고양이 자는 자세하고 똑같다, 똑같아. 어휴, 참네. 얘는 뭐 잘만 자더라. 버스에서도 자고 여기 도착해서도 자고 나는 짐 지키고. 약간 전적이 있으신 분은 약간 지금부터 나는 잘 테니까 네가 짐 지켜. 그러면 짐 붙이고 라운지 들어가서 좀 쉽시다. 오케이. 나는 지금 새벽 3시가 넘었는데 배가 고파졌어. 왜, 우리 5시면 아침 먹었잖아. 그러니까 배가 고파졌어.
라운지에는 음식이 들어가요, 입으로? 어, 좋습니다. 아, 배고파. 미쳤나봐. 아, 배고파. 짐 언제 붙이나. 카운터가 오픈을 했나봐요.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Okay, go, go. 저희는 또 비즈니스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또 세 달 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또 돌아갈 때 저희가 비즈니스석 리뷰하고 그다음에 아부다비 공항 라운지랑 이제 이스탄불 공항 라운지까지 야무지게 한번 리뷰하는 컨텐츠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먹방도 한번 같이 열심히 먹어봅시다. 그래, 열심히 해보자. 네. 다 됐다, 갑시다. 와, 아빠 여기 이스탄불 공항은 새벽에도 이렇게 완전히 반짝반짝하게 다 열었네. 그래. 아, 여기 옛날에 있었나 이게? 아니, 거의 텅텅 비었었어. 그랬었지? 뭐가 없었어. 어쩐지 갑자기 화려해진 느낌. 그러니까. 그때는 입점도 별로 안 했고 이랬어. 그래, 우리 지하철 연결이 안 됐는데 뭐야. IG 라운지. 일단 IG 라운지를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헐, 120m 가야 돼. 120m? 아이고, 축구장을 바로 질러가야 돼. IG. 여기다, IG 라운지. 아닌데? 여기다. 여기 가야 돼. 어, IG 라운지 도착했다. 어휴, 멋지네. 고급지다, 그치? 이쁘다. 유튜브. 예. Which channel? 채널? 어, 왓수? May I see? 아, 예, 예. 저. Why can't you stop it? I have 3,500. Oh, really? Yes. Wow. But not uploading any video. But soon. Yes, sir. I will follow. Ah, yeah. Thank you. Yeah. 와우, 아빠 여기 짐 맡깁시다. 우와, 여러분, 짐을 무사히 사물함에 맡겼고요. 지금 IGA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고 되게 넓네요, 엄청. 뭐 먹을 게 있나 모르겠네. 뭐 이렇게 있다 먹을 게. 오, 이거 맛있는 거 많네. 여기는 올리브 햄 치즈 세션이고요. 다 올리브 햄 치즈네? 먹을 게 밖에 없나? 이게. 저쪽에 뭐가 있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있고요. 기도하시는 것도 있고. 여기는 바인 것 같네요. 간단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일단 앉아서 뭘 좀 먹거나 휴식을 하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프도 달라고 벌써 먹고 있었어? 배가 고프네, 아침에 내리. 그러니까 배 고프다니까. 아빠 여기 후추도 안 뿌렸구나. 그 야채 맛있어? 심심해? 심심하지 맛있어. 심심한 아, 그래? 게. 나도 그거 먹을래. 오트밀인가? 먹어봐. 아, 빵은 안 받아왔나? 이게 뭐야? 왜? 네. 이거 아빠가 아침마다 즐겨 먹던 오트밀이다. 상당히 새콤하다. 왜? 네. 렌트 슈프 먹어. 맛 좀 볼게. 렌트 맛있네. 가져가. 바꿔? 나 그런 거 없어. 나 렌트 먹어야지. 밥하고. 나도 야채 좀 받아올래.
이 나라 보리가 있네. 보리밥. 완전 꽁보리밥인가? 뭐 섞은 거 같아. 새콤하지? 뭐 새콤한지 잘 모르겠다. 계란 먹어? 조금 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과식한다. 아침부터. 나 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섯 명이 단체로 날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응? 이랬거든. 그때 중국어로 뭐라 뭐라 하대. 중국인인 줄 알았나 봐. 내가 코리아라 그랬거든. 뭐라 뭐라 하더니 여자애가 계단 있어 이러는 거야. 반말로. 그러니까 한국 존댓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단 있어? 알고 계단? 내가 그랬거든. 응, 계단, 계단 이러는 거야. 계단? 내가 그랬더니 계란. 계란 손가락으로 그냥 아 계란 이랬더니 저기 있어 이랬더니 아 고마워. 반말로 끝난 훈훈한 대화였어. 우리 색깔이 무슨 색깔? 뭔 색깔일까? 레드벨벳. 그래? 응, 레드벨벳이라는 색깔입니다. 좋죠? 좋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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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은 조그만해? 조그만해 조그만하죠. 사람도 몇 명 안 되죠? 맞아. 여러분 갑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이스탄불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탄불을 드디어 떠나네. 오랜만에 떠났네. 오랜만에 떠난다. Hi,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Very good. Thank you. Welcome, Mr. Please, you'll be right here. Thank you. Hi, good morning. Good morning, Mr. Welcome. 1A, 1C입니다. 일단 짐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차가운 구간이네. And you have the menu on your seat. I'll come back soon to take your orders. Okay, you can check. 메뉴를 선택해달라. 어, 빨리 메뉴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함께 메뉴를 탐방해 볼까요? 메뉴입니다. 물줄리. 기종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죠? 좋지? 네. 비즈니스 다리 쭉 펴고 앉는 중. 다리 쭉 펴고 간다. 다리 치커 못하. 내가 뻗어도 더 시크릿한. 감사합니다. 사다리. Ladies and gentlemen, we are pushing back. We kindly ask you to take your seat and fasten your seat belt, please. Thank you. 티에다가 견과 초콜릿까지 주네. 초콜릿까지 주시네. 여러분 모닝 티 한잔 하겠습니다. 괜찮게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고디바 초콜릿 유명하잖아. 설탕도 두 개나 줬어. 하얀 설탕, 브라운 설탕. 견과는 달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옥수수 랩이 나왔습니다. 예쁘네요. 아, 맛있겠다. Thank you. Yeah. 내가 아빠 봐봐, 나처럼 진짜 뻗었잖아 위에. 아빠 찜질복을 입고 가냐? 에어컨 있는데 그 우와 뜨거워. 그래도 이 사다리에 내려주네 오늘은, 그치? 원래는 좀 중동 항공사들은 저쪽에 중간에 내려주고 포철버스 타고 여기다 데려다 주거든요. 좀 그런데. 아빠 빨리 그 절로 나가자. 완성? 나가서 해. 여기 시원하네. 아부다비 공항에 왔습니다. 아유 참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또 반가워. 배고파 아빠. 되게 배고파. 배가 되게 고프다.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아빠 저기 봐 건물. 저기 호텔인가? 보이시죠? 여기 아부다비 공항에 오면 저게 늘 보이더라고요. 일단 환승을 하고 환승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일단 지금 등가방이 너무 무겁거든요. 아빠는 로토우까지 해서 저는 아빠는 한 10kg 넘는 것 같아요 등가방이. 일단 라운지 짐 맡겨놓고 좀 돌아다니고 뭐 좀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